안에 빵이라고 써있는 작은 빵집이 1986 베이커스라는 빵집입니다. 천연 발효종을 많이 사용하고 또 천연 발효종과 이스트를 함께 사용해서 빵을 만들기도 하나 봅니다. 상계동 마트? 이건 뭐예요? 블루베리 치아 바테? 오, 맛있게 생겼네. 여기 뭐가 유명해요? 이건 뭐 무화과 크림치즈. 가서 유명한 거 없고. 네. 제가 특별한 거 대한 제일 안 좋아하는. 이건 뭐예요? 이게 올리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올리브 후가스요? 네. 이것도 올리브 후가스. 이거는 저거 없어요? 샤워도. 네, 샤워도는 늘 안 나오고. 샤워도 안 나와요? 네, 오늘. 여기 유명하다고 해서 온 건데. 요건 뭐예요? 호두 크랜베리, 그리고 요거는 마늘. 이거 호두 크랜베리요? 네. 이것도 저기, 이스트 안 넣고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사우도 빼고는 이스트 안 들어가요. 사우도 빼고는, 사우도는 지금 안 나와요? 네. 몇 시에 와야 있어요? 원래 평상시에 목금 초보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유방암이라고 초보가 좀 안 좋아서 이번 주는 음식빵 만들고. 그러면은, 네. 대신 뭐 먹어보면 돼요? 이거 실제로 설탕 것도 계란 우유가 안 좋아하니까 담백한 거 좋아하시면은. 예. 단 것만 안 좋아하시면은 뭐, 마늘도 안 달고요. 예. 바게트도 담백하고. 네. 좀 블로그에 올려도 되죠? 이 카메라예요? 네. 조그맣게 하시네. 근데 네. 사장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바게트 하나 주세요. 네. 그러면은 좀 우편으로 배달돼요? 택배는 이제 가끔 하긴 하는데 네.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세요? 네. 샤워도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좀 10분만 하거든요. 지금까지가 왜냐면 네. 혼자 운영을 하거든요. 혼자 운영하세요? 네, 육식물 관리하는 게 가장 비싸네요. 몇 시에 문 여세요? 오늘 11시. 그래요? 네. 그러면 무슨 요일날 하는지 알아야 그날 맞춰서 올 거 아니에요? 원래 목금 토요일은 사우도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목금 토요일은 네. 무조건 나오는데. 네, 이것만 계속. 이게 크랜베리라고요? 호두랑 크랜베리 들어가 있어요. 맛있게 생겼네. 이거라도. 사워도우는 그럼 맛이 시큼해요? 네. 시큼해요? 네. 그 사워도우는 뭘로 만들어요? 초보로 만들죠. 초보로 이제 네. 밀가루를 초보로 초보로 만드는데 네. 그 초보로 이제 넣고 빵을 부풀리게 되면 김치랑 똑같은 원리인데 김치가 처음에는 안 시큼하잖아요. 네. 냅두는 이제 똑같아요. 시큼해지잖아요. 이게 초산 발효가 되는 건데 빵도 똑같아요. 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콩밀 몇 프로 들어가요? 40% 들어가요. 나머지는요? 유기농 밀가루. 강력분이요? 네. 그거 맛 좀 보려고 하는데. 원래 그런 빵을 좋아하세요? 예, 그런 게 건강하잖아요, 몸에. 그러면 근데 이게. 예. 빵이 얼려놓은 건데. 예, 그거라도 주시면. 세동되면은. 예. 드시면 크게 문제도 안 되고 예, 이게 예. 떠나서 풀트에서 그냥 드시면 예예예 그거 그 계산해주세요 같이 네, 계산 안 해요 그래요? 네 얼린 거는 제가 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려놨다 지금 제가 먹고 그래요? 네. 우편 시키지 않길 잘했네 직접 오는 게 낫겠다고 해서 지나가는 길에 왔는데 네. 고맙습니다 이게 해동해서 네. 칼로 썬 다음에 프라이팬에다 네. 살짝 구워보면 이게 간장 빵처럼 가득해지거든요 이게 좀 비쳐서 그렇지 되게 빵 맛있게 생겼네 생긴 거는 진짜 빛깔이 근데 뭐 바른 거 아니죠? 끝내주네 색깔이 아무튼 고맙습니다 사장님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1986 베이커에서 사장님이 저에게 주신 통밀 사워도우입니다 겉은 아주 잘 탔고 안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아주 부드럽고 촉촉하네요. 요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6 베이커가 무슨 뜻이냐 제가 전화 걸어서 다시 물어봤거든요. 사장님이 1986년생이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오른쪽이 1986 베이커의 바게트고요. 왼쪽이 통밀 사워도우인데 통밀 사워도우는 천연 발효종으로 만들었고 오른쪽 바게트에는 이스트도 들어갔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촉촉하고 구멍이 잘 뚫려 있죠?
그렇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나요? 안에가 근데 시큼하고 겉은 잘 탔고 파두핀하고 아티장하고 1986 베이커하고 다 이 통기 사우도를 팔고 있는데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는 아티장께 가장 마음에 들었었는데 1986 베이커도 상당히 양질의 빵이네요. 맛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빵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바게트도 지나가는 길에 한번 먹어볼까요? 바게트도 안에가 부드럽네요. 구수하고 맛있어요. 미스트로 만든 바게트라서 맛이 아주 깊은 맛은 아닌데 또 신맛도 안 나는데 아주 맛이 괜찮습니다. 이런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족들 깜짝 놀라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먹어봐. 맛은? 너무 시큼하네. 시큼하지? 그리고 겉이 좀 껍데기 부분 봐봐. 타서 맛있어. 사워 도우? 응. 이건 무슨 뭐예요 이거는? 천연 발효로만 만든 빵이야. 맛이 어때?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원래 구워 먹어야 되는데 겉은 좀 많이 탔는데? 겉이 좀 심해? 타야 맛있지 않아? 이쪽은 좀 많이 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탄 것 같아? 그래도 기본적으로 되게 맛있지? 응. 아 근데 이대로 안 되더라고. 아빠는 지금 두 번 시도해서 두 번 다 실패했어. 첫 번째는 그 집에 아예 안 가졌어요? 버렸어 그냥. 그렇게 음식 해야 되는 도자기 장인 몰라? 어때 냄새는? 냄새가 엄청 꼬리꼬리한데. 꼬리꼬리? 약간 막 신발 깔창 나서 빠는 신발 깔창 냄새 같아?